이 롤 연승 이벤트를 예또 오늘 댓글 알바랑 예 저희가 또 작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예롤 연승 이벤트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다시피 예 댓글 알바 모집은 시급이 5만 원이고 예뭐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간단하게 예 재밌는 글 같은 거 보거나 예 초특가 상품들을 예 조금 복사 붙이기 정도만 하셔도 아주 뭐 용돈벌이가 짭짤하다는 부분. 그리고 모니터링 요원 예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롤 연승 이벤트 예 요것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뭔가 이 연승에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러면 언제든지 저희 네이버 카페 코몽의 롤 갤러리로 예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현재 예 37분 정도가 여기 지금 참가해 계신데 예 지금 시간이 맞으시는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무작위 총력전, 예. 지금 4연승 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예,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 것이 2주 전인데, 예, 원래는 랭게임으로 진행해야 되지만, 너무 루즈하기도 하고, 조금, 예, 아무래도 연승이 나오기가 힘든 조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예 칼바람나락에서 무작위 총력전을 해서 예 챔프의 다양성도 조금 경험해 보고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게임이 잡힐 때까지 또 잠시 저희 여기 네이버 카페 코몽 예 오셔서 카테고리 중에 예 메이저 갤러리, 마이너 갤러리 중에서 메이저 갤러리의 롤 갤러리로 오시면 됩니다.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장님들께는 예, 저 정모 활동비라든지 여러 가지 급여가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또 본인이 관심사가 있으신 분들은 예, 갤러리를 운영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낚시 갤러리, 뭐 등산 갤러리, 일본어 갤러리 뭐별 것이 다 있으니까 예, 뭐든지 예, 본인이 입맛에 맞는 대로 예, 골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충배가 예, 운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배는 예, 디전멸을 씁니다. 이번 판은 이제 주사기를 한번 더 돌려서 예, 아, 갱플랭크라는 예, 요 챔프를 한번 그러면 나온 김에 예, 나온 김에 요 챔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말고 예, 이렇게 잔나가 또 나와버리면 잔나가의 꿀잼입니다. 이거 아주. 예, 잔나가 또 이게 존잼나 챔프기 때문에 예, 잔나로 갑자기 바꿔버렸습니다. 막판에. 예. 아, 이거 좋댔습니다. 이거 잔나가 이거 아주 물몸 중에도 상물몸인데 지금 마스터 있고 뭐 이즈리얼 있고 이거 뭐 볼리비아에다가 예, 이거 자살 특공대도 있고 뭐 폭탄 제조 기술자도 있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 그냥 뭐. 갱플이 어떻게 보면 맞았던 판인데 이것은 아 지금 이 선택이 지금 4연승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 한번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예 플레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은 이제 극강의 딜로 잔나지만 예 아몰랑 나는 뭐 실드 있단 거 모르겠고 그냥 예. 딜 쳐넣을 것이다. 요런 아주 요걸 개같이 잘못되면은 예, 반역, 잘되면은 혁명인 요 시스템으로 또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 볼리베어가 저기 숨어 있다는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딱 비둘기를 이렇게 예, 날려주면은 무조건 쳐맞는 부분이니까 예. Q를 이렇게 날리면은 회오리가 생성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 날라가고 한번더 누르면은 이게 또 날라가는데 여기다 요런 데다가 이제 설치를 딱 해놓고 아이고 좋댔습니다. 요런 거는 바로 예, 전멸을 해가지고 살아남고 예,
뒤도 안 돌아보고 전멸을 쓰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간제비를 하다가 좋은 위치에다가 이것을 Q를 딱 이렇게 딱 뿌려주면은 예, 안 보이는 곳에 효과가 큽니다. 예. 아, 이런 식으로 무빙으로 다 피해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요걸 또 개같이 먹을 수 있다는 예, 그 부분은 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띄워주고 지금 너무 보이는 데서 이렇게 큐를 쓰면 잘 맞을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쳐 맞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예, 이번 판은 조금 해볼 만하다는 예, 그런 또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뻔한 데다가 예, Q를 이렇게 때려 놓는데도 와 이런 식으로 안 그래도 잣나가 물몸인데 예, 딜까지 쳐갔기 때문에 지금 뭐 용서가 없다는 거. 요 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요거 말고 요 템을 예, 어차피 딜로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요거랑 신발 하나 사서 신고 예, 그렇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좀다 잡고 신발을 아 이거 신발이 아 이게 신발이 공짜로 주는 예, 그 룬을 뭔가 했기 때문에 예, 뽕 신발을 신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먼저 눌러주면 이게 이렇게 거기 없이 들어오는 친구들한테는 또 이렇게 뻐꾸기를 이렇게 날려주면 딜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또 폭풍을 이렇게 깔아주고 아 여기서 또 엄청나 예. 평타를 이렇게 쳐줘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Q로 이렇게 날려주고 아이 친구 이거 뭐큰 재미 봤습니다. 잔나지만 평타를 롤은 결국 평타 싸움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또 좋은 위치에다가 Q를 이렇게 깔아주면은 오, 이 친구처럼 이렇게 또 딸려 들어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여기서 제가 궁을 이렇게 희생정신에 입각해서 예. 그리고 또 다시 Q를 이렇게 날려주고 예. 평타로 이렇게 예. 평타로서 예. 거의 마이를 잡아버리는 잔나로 잔나 평타로 예. 이 평타를 무시해서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안 보이는 위치에다가 항상. 아, 이거 좋댔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아, 이 친구가 상당히 그래도 직스를 해본 친구 같습니다. 딱 이동 경로를 파악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정확하게 폭탄을 던져버리는. 이렇게 또 나가서 바로 Q를 좋은 위치에다가 딱 깔아주고 떡고기를 하나 날리고 평타를 계속 이렇게 때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떡고기 날려주고 떡고기로 날리면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떡고기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아, 이 친구 이거 뭐 직스가 조금 그래도 이런 식으로 떡볶이를 하나 날려주고 아, 요것은 뭐 도끼를 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뚜껑이 뭐 열릴 대로 열린 상황이라 아, 요것은 과연 마이 중에 예, 마이 중 과연 아 그래도 뭐 그래도 사랑구실을 하는 마이가 예, 그래도 상대편에 있었습니다. 못본 거를 볼 뻔했는데 이렇게 뻐꾸기를 날려주고 Q까지 이렇게 날려주면은 예, 접근성이 상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템이 떴기 때문에 이것을 Q 한 방만 잘못 맞아도 상당한 딜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기고 있는 팀에서는 이렇게 잔나 Q가 굉장히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런 식으로 한번 떠버리면은 딜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뻐꾸기로 도움을 주다가 또 Q로서 이렇게 Q로서 접근을 이렇게 봉쇄한 상태로 들어오고 싶어도 잔나의 Q 때문에 진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 궁을 한번 써서 전체적으로 피를 이렇게 보강을 해주고 W를 한번 잘못 맞으면 그냥 끝이기 때문에 뻐꾸기를 이렇게 날려주고 이렇게 추가로 Q까지 아주 뭐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Q가 이제 잔나의 Q가 상당히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플레이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뻐꾸기를 이렇게 날려주고 여기서도 미리 Q를 미리 딱 이렇게 해놓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효과 맞도록. 아, 이 친구가 또 저한테 이게 달려들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까지 이렇게 Q를 하나 생성해놓고 이제는 뭐 폭딜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잔나템 중에 요게 좋습니다. 요거 지평선의 초점. 요것이 효용이 상당히 좋은 템이니까 지평선의 무슨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공으로 또 미리 예측을 해서 이즈도 조져버리고 마이도 유도해서 이렇게 공으로 살아남아 버리는 부분. 뚜껑이 아주 열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 Q를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또 6P가 거의 뭐 3분의 1이 날아가는 부분이니까. 아, 이 친구들이 지금 이것도 뻐꾸기로 이렇게 날려주고 또 들어올 만한 위치에 Q를 미리 이렇게 찍어가지고 직스 같은 친구들은 피가 관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뒤에서 폭탄만 던지는 것밖에 할게 없어집니다. 여기서도 이제 미리 친구들이 들어올 쯤에 해서 아, 이것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이가 이미 알파가 나갔는데 저한테 달라와서 붙어버리는 거는 조금 이제 이 분위기가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잔나 저 새끼 저거 아직도 안 찍었네 소리가 이제 슬슬 나오면서 잔나 템 보소 소리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조심을 해셔야 됩니다. 여기서 뻐꾸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이 친구는 여기 들어왔으면 사는 부분인데 조금 약을 이렇게 조금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면 뚜껑이 조금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살면은 뚜껑이 두 배로 열리는 부분이니까 가서 또 저거 맛있는 요것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나오는 곳에 미리 큐를 이렇게 깔아주시고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직스가 이 친구가 이거 좀 직스를 어느 정도 해본 친구입니다 보니까 예측샷을 기가 막히게 던지는 친구인데 끝까지 딜템으로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패기가 뭐 살아있는 친구입니다, 이거. 와, 뭐 전반적으로 예 저희 팀 멤버들이 뭐 노빠꾸 정신이 아주 투철한 친구들이라 제가 궁을 써가지고 한번 이 그걸 기운을 북돋아 주겠습니다. 또 나올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미리 큐를 이렇게 깔아놓고 제가 그곳을 뻐꾸기를 날려가지고 예,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큐를 이렇게 찍어 놓으면 또 큐를 맞을까봐 예, 잘 오기가 힘듭니다. 또 뻐꾸기를 이렇게 날려주고 큐를 이렇게 찍어주고 또 띄워주시면 예, 이렇게 요럴 때는 저한테 일을 걸어버리고 예. 아 이거는 요 방금 전 상황은 아주 뭐 옳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아, 저 딸피가 또 하필이면은 예, 저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끝까지 딜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저건 좀, 예. 방금 전 같은 상황은 조금, 예. 조금 그렇네요, 예. 아, 요 친구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맛이 좋습니다, 예. 아. 이게 잣나로 먹는 맛이 또, 예. 아주 꿀맛이기 때문에, 예. 또 빨리 철거하기 위해서 큐를 써주고 이런 식으로 예 궁을 써가지고 또 살려줘 버린 부분입니다. 포탑도 깨게 되고 예 부들부들거리면서 지금 뭐또 왔지만 예아 요것도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예. 계속 간제비를 해주면서 떡고기도 날려주고 이 써가지고 예, 또 도주도 해가면서 예, 총명도 하나 써주고 떡고기를 한번 또 날려주고 예,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시면서 예, 또 이렇게 예, 큐를 날려주고 떡고기로 마무리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딜 잔나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바로 큐를 바로 날릴 수도 있고 예. 정말 딸피를 잡아보려고 뭐 부들부들하면서 예 이렇게 오고 있지만 야 이것은 또뭐 저희 팀에서 또 펜타킬까지 이렇게 또 역사적인 예 영상을 남겨버린 부분이니까 이것도 미리 나올 곳에서 해서 딱 이렇게 놨다가 이런 식으로 튕겨내고 또 예측해서 이렇게 큐를 깔아주는 부분. 예, 바로 날려버리고, 오, 이 친구도 뭐, 선을 넘습니다. 까비인 부분인데, 미리 이렇게 또, 큐를 이렇게 미리 좋은 자리로 이렇게 던져놓고, 예, 아, 아주 뭐, 잔나의 플라이가 아주 뭐 진짜 아주 얍삽하기 하기가 뭐 그지가 없습니다 지금 얍삽하기 그지 요런 식으로 이제 예, 걸어오는 걸 보면서 떡고기를 이렇게 또 때려주고 예 끝까지 예, 이렇게 식으로 때려버리면 됩니다. 또 일을 좋은 위치. 이번에도 예, 방어막을 저한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 이런 식으로 살려줘 보려고 노력했지만 요거는 맞다이를 쳐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친구랑은 뭐 제가 해볼 만하기 때문에 예. 잔나가 예뭐 그냥 뭐
뒤로 빼면서 보조를 해야 되는 역할이지만, 이렇게 아몰랑 돌격대 자른 단나로 해가지고, 돌을 치고, 마이조차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느낌으로 갈수 있다는 부분이 또, 야, 이 드레이븐이 잘 커가지고, 상당히 뭐 지금, 야, 이런 무동권, 뭐 이런 템도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사보고, 이런 것도 팔고, 여기 또 템을, 극강의 템으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아, 이 친구 뭐 훌륭합니다, 아주. 이런 식으로 가서 뻐꾸기로 때려주고, 저희 팀을 살려주기 위해서 또 옆에서 항상 보조자의 역할로서의 또 뻐꾸기를 이렇게 날려주고, 뻐꾸기를 이걸 잘 날려주셔야 됩니다. 뻐꾸기를 이렇게 날려가면서, 마이를 도망가버리게 만드는, 그런 잔나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그 친구가 들어오면 뻐꾸기를 이렇게 날려버리고, 이제 여기서 궁을 또 이렇게 써버리는 부분. 이런 식으로 또 해가지고, 뻐꾸기를 날려주고, 이는 저한테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 희생정신이 그래도 참 눈물겹습니다. 이를, 드레이븐한테 걸어줬습니다. 처음으로. 게임 시작하고 처음으로. 아주 그냥 처참한 상대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처참 그 자체인 판이 펼쳐져 버렸습니다. 요렇게 또 4연승 요렇게 또 4연승을 이어갔다는 부분. 이제 1연승만 더 하면 신청하신 분들 모두에게 100만 상금이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이번 판은 우리 훌륭한 요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가이사 이 친구한테 명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판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